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금정산 정수암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정수암은 부산 광역시 금정구 금정산에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인 보무사의 말사이기도 합니다. 이 절의 창근은 조선 후기에 진묵대사가 창근한 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도 많은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주련 위주로 설명을 하는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정수암의 대웅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내용의 넉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해석해가면서 해석해 보기로 합니다. 세존좌 도량이라. 요 길도자 같은 거는 참잘 썼습니다. 세존좌 도량이라. 세존이란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세존이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세존이라 합니다. 세존께서는 좌, 앉을 좌자입니다.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하면 도량에 앉아 계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도량에 앉아 계시며 청정 대광명이라. 맑고 깨끗하다. 청정은 맑고 깨끗하단 말입니다. 맑고 깨끗한 큰 광명을 놓으시네. 그런 뜻입니다. 청정한 대광명을 놓으시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광명을 놓는 것이 어떠냐면, 비여 천일춘이라, 천일출이라, 비교하건대 천 개의 해가 한꺼번에 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밝은 빛을 놓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하건대 마치 천 개의 해가 뜨는 것과 같이 그렇게 대광명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조요 대천세계, 조도 빛일 조자고 요도 빛일 조자입니다. 밝게 비춰주신다. 어딜 비춰주시느냐 하면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 온 천지를 마치 천 개의 해가 뜨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밝게 밝게 비추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줄을 해석을 하면은 삼천대천세계를 밝게 비추어 주시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달아서 해석을 해 봅니다. 세존께서는 도량에 앉으사 청정한 대광명을 놓으시네. 비유하건대 마치 천 개의 해가 뜨는 것과 같이 삼천대천세계를 밝게 비추어 주시네. 이 시간에는 금정산 정수암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